자, 8회 복둥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8회는 변호사 시험 변형인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배표 측과 영업정지 처분의 법적 성질, 특히 영업정지 처분의 재량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지금 질문에서 나오는 재량권 불행사를 쓸수 있게 되죠. 법규명령시 행정규칙, 문제점 옆에다 이렇게 쟁점 쓰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네요. 어쨌든 쟁점 이름은 꼭 보여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꼭 보여줘야 돼요. 쟁점 이름을 꼭 쓰려고 노력해라. 나머지는 쭉 쓰고, 기속인지 재량인지, 그렇죠. 한두 줄로 막아버리고 직접 포섭해도 돼요. 여기서는 오히려 목차 생략도 상관은 없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판례는 사안의 경우 여기에다가 재량행위인지 이렇게 써도 되죠. 지금 포섭할 때 수권 여부 기준서에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또는 사안의 경우를 언급하는 게 좋겠죠. 사안의 경우 어떤 수권이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법 제매조 매탕의 위임을 받아 뭐 이런 것들 이걸 좀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 이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검토 및 사안의 경우 좀 풍부하게 좀 써줬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풍부하게 잘 썼네요. 공중위생법 제11조 이렇게 조문이 표시가 되게 따옴표나 이런 문장보호 표시를 통해서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소결. 판례에 의하면 행정규칙에 해당해서 법규성이 부정되고 뒤에서 몰아서 지금 쓰는 스타일인데 지금 잘 쓰긴 했는데 수권 여부 기준서를 취했다면 수권이 있다는 거, 지금 위임이 있다는 걸 위임 근거 규정까지 좀 명확하게 좀 적어주는 게 좋겠어요. 자, 다음. 갑주장의 타당성인데, 갑주장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내용을 지금 쓰고 내려가는 건데, 물론, 재력권 불행사가 중요 쟁점이고, 비례원칙은 항상 쓸 수는 있어요.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추가 점수를 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분명하게 목차를, 불행사 또는 혜태인데, 전혀 안 했다면 혜태만 쓸 필요 없이 그냥 불행사만 쓰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요, 이제 불행사를 많이 물어봐요. 혜태는 하긴 했는데, 거의 안한 정도인데, 그런 건 시험에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걸 많이 주는 거죠. 이제 비례원칙이 쟁점이 될 때는 보통 너무 과하다, 가혹하다, 뭐 이런 상당성 결여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는 그런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재량권 불행사 위주로 써줘도 되는데, 비례원칙을 써주는 게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간단하게 적어주면 뭐 추가 점수를 받을 수는 있겠죠. 다음. 직권 취소 가능성. 사실 기판력은요, 예시답안 해도 뭐 뒷부분에 있긴 하지만 기판력 문제는 사실 아니죠. 왜냐면 기판력은 소송법적 효력이에요. 소송에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동선모, 동일 소송모를 다툴 수 없고 또는 성결 문제 또는 모순되는 주장을 할수 없는, 모순되는 판단을 할수 없는 효력이어서 사실 기판력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써야 될건 뭐냐면 기각 판결이 인용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정확히 적어 주시고 그리고 직권 취소와 관련된 행정기본법 18조에 따라서 부당까지도 심리할 수 있다는 점. 물론 부당을 이유로 직권 취소했는데 이게 만약에 후소가 제기됐다면 그때는 기판력 저촉 여부가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죠. 뭐냐면 선행법원의 판단은 처분의 위법성 여부지 부당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 여부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당을 이유로 취소한 것이 후소 법원에서 문제가 됐다면 선행법원의 기판력이 저촉되지 않는다. 그건 제일 마지막에 한뭐 두세 줄 정도 적어주면 돼요. 여기서는 이미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A시장이 다시 직권 취소는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행위죠. 행정청이 처분하면 기속력 문제인데 기각 판결이니까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18조의 직권취소에 관한 내용을 조금 쓰는 게더 낫겠네요. 집행정지의 효력을 썼고, 자, 뭐, 집행정지 내용이 나오니까 써준 거 이해는 할수 있어요. 소유기 주된 문제고 일반론 가볍게 쓰면서, 그렇죠. 일반론에서 이거 안 쓰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소멸했는지 여기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해줘야겠어요? 날짜가 있잖아요. 설문에 어떤 날짜 같은 게 나오면, 날짜를 꼭 언급해서 언제 소멸했는지, 현재 소 제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이미 소멸했다는 걸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아, 뒤에다 적었네요. 예, 잘했네요. 뒤에서 적었어요. 1월 18일 승소판결에서 행정기본법 6조 2항에 따라, 그렇죠. 이것도 언급해 준거 아주 좋아요. 초일 산입 원칙 이런 거좀 써줘야 돼요. 제재처분의 경우는 초일이 산입되고 말일 공휴일 날 종료한다. 이것도 얘기해 주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 줄로 결론을 확 내려버렸네요. 사실 논의가 좀 필요하죠. 사실 이 논의를 위해서 사실은 여기다가 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행정지로 인해서 제재처분의 기간의 진행도 정지되기 때문에 판결 선고 시인 1심 종고 판결인 판결 선고 시 로부터 기산했을 때좀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았겠네요. 학사미 판례. 아주 노멀한데, 좀 포섭이 지금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정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결론 위주로 탁탁 써버리고 있는데, 물론 결론을 맞췄기 때문에 점수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논리 구조를 좀 보여주는 게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잘 썼는데, 조금 논리 과정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국가배상, 위법성의 의미, 그리고 질문 형태 들어가는 거죠. 기판력이 미치는지, 이건 뭐 워낙 여러 번 얘기해서, 광해행위 위법성설에 따르면 인용 판결이면 기판력이 미침으로 질문, 다른 판단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인용 판결은 소송물이 국가배상 청구권 권리 존부죠. 따라서 소송물의 판단의 전제, 성결 문제인 직무집행의 위법성 사안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면 후소 부분을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판단 가능하다. 이것만 정확히 적어주면 돼요. 기본적으로 잘 썼고요. 좀 포섭하는 거를 조금 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 답안지가 되겠다. 여기는 막혀 있으니까 양고를 할 필요 없이 반가로 그냥 써줘도 돼요. 버크맨 형식 행정규칙. 그렇죠. 잘 썼어요. 처분의 재량행위인지는 여기다 써줬네요. 이것도 괜찮아요. 다만 재량행위인지 이걸 언급해 주는 게 좋겠죠? 곧바로 포섭으로 들어가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하자가 있는지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는지를 지금 써주고 그 중에서 재량권 불행사가 문제된다. 논리 조출 좋습니다. 관련된 판례 적어주고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재량권 불행사 고려하고도 전혀 강경하지 않은 경우 그때는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까지 언급해 주면 좋겠네요. 검토 및 소결 판례에 따르면 행정규칙, 재량권 불행사에 해당되고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뭐 잘했어요.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 기판력 여기도 다 기판력으로 이제 갔는데 기판력은 소송법적 효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안은 지금 기속유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일단 언급하는 게 중요해요.
그 부분 좀 주의해 주세요. 다음, 협의소액 일반로 없는 경우, 사안의 경우 종료되어 2016 처분이 종료되어 소멸한 경우이므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포섭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아예 목차를 못 적었는데, 그래도 적어 주세요. 예시다만에서 봤지만, 장래 가정적 제재의 위험이 있는지, 즉, 차수가 적용되는지, 그거 판단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차수 개선에 관한 그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국가배상. 여기는 이제 쟁점 이름이 정확하게 좀 현출이 안 됐는데, 2조 책임의 성립 요건을 썼어요. 근데 갑자기 학살 판례가 나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국가배상에서 위법 개념이 뭔지 정확하게, 이렇게 학살 판례가 나오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와, 뭐에 대한 학살 판례인데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쟁점 이름을 적어줘야죠. 국가배상에서 위법 개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질문 형태. 이건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국가배상에서 인용판결. 인용판결이 나왔을 때 기판력이 어디에 미치는지. 권리 자체에 미치는 거죠. 그렇죠. 처분의 위법성은 국가배상에서는 직무집행의 법령위반, 즉 성결 문제가 되는 건데, 소송물에 한해서만 기판력이 발생하고, 소송물 판단의 중요 쟁점, 쟁점의 이론이라고 부르죠. 거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을 잘 맞췄어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구분하는 걸로 지금 쓰려고 하는 건데, 그건 좀 어려워요. 그거는 국배에서 인용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직무집행이 처분인데, 직무집행이 위법성이 인정됐는데, 위법한 이유가 만약에 직무집행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이었다면, 행위 자체, 즉 처분 행위 자체의 위법이었다면 그때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후소본의 유력한 증거가 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배척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합리적 이유 제시 없이는 다른 판단을 할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국가배상에서 법령위반의 위법이 행위 태양인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 위반으로 얘가 아니라 얘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된 데서 인용 판결이 나왔다면, 얘는요, 후소법원인 취소의 수소법원의 소송물 판단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판단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갈수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냥 아마 문제를 내신 분은 국가배상에서 인용은 국배청의 존재 여부에만 기판력이 미치고, 성결 문제인 직무집행의 위법성, 즉 처분의 위법성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후소법원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 딱 이렇게 물어봤을 거야, 아마. 왜냐면 이렇게 나눠서 뭐 유력한 증거가 되느냐, 뭐 이것까지 하려면 거의 이게 소송법적인 용어인데 좀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심플한 결론을 좀 기억해야 돼요. 다음. 그렇죠. 쟁점의 정리는 한 네 줄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읽기 가장 편한 게 네 줄이랍니다. 이 사건 규정 및 처분의 법적 성질, 지금 별표 법적 성질, 조문 언급해 주는 거, 이런 거 상당히 좋아요. 조금만 더 들여쓰게 하세요. 눈에 좀 확 들어오게. 그리고 뭐, 안 되면 가나 이렇게 써도 돼요. 아니면 처음에 반가로 나왔다면 얘는 이제 양가로도 상관없습니다. 자, 좋아요. 석권 여부 기준서로 갔네요. 표현은 좀 조심하였으면 좋겠어요. 소권 여부 기준설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을 쓰지 말고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타당하다 하면 건방지다고, 누가 예전에 그래가지고 타당하다고 본다, 판단된다, 지지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소권 여부 기준설이 타당하면 소권 여부 기준서로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소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관련 조문을 언급을 해줘야지. 매조에서 이렇게 위임을 하고 있고, 그런 위임 법인으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수권 여부 기준서에 따르면 대조 구성이 인정되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다. 여기도 앞서 본 답안지처럼 수권 여부 기준서로 오히려 판단이 잘안돼 있어요. 이렇게 많이 쓰더라도 판단이 더 정치해야 돼. 두줄 써줬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써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대동소이한데 구별기준 조금만 더 들여쓰게 하고 뭐 처분 그렇죠. 행위니까 뭐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조문 포섭 아주 좋아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량행위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약간 일도양단의 표현을 쓰는 게 이제 법학에서의 표현이에요. 이런 목차는 아주 저는 좋다고 보이네요. 이렇게 눈에 확실히 들어오게. 그리고 이렇게 판례, 조금만 들여쓰기 하고 판례 소결 이렇게 가는 게 아주 좋아요. 여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약간 들여쓰기가 돼가지고 이 목차가 좀 보였는데, 목차를 앞으로 조금 빼든지 뒤로 넣든지 해서 이렇게 구체적 목차로 적어준 건 아주 좋습니다. 사안의 경우, 포섭에 약간 힘을 더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판례는 정확히 적어줘야 되겠고,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거. 그렇죠. 판례를 정확히 적고, 전혀 없다고 오인하거나,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재량권 불행사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단 남게 된다. 좋아요. 답안지는 굉장히 잘 쓰는 답안지인데, 지금 포섭할 때 조금 힘을 기울이면 아주 고득점 답안지가 될수 있어요. 목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조문 언급도 좋고, 포섭만 조금 힘을 줘 주세요. 왜냐면 이제 실력에 비해서 포섭이 일반 논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 그리고 직권취소에 관한 조문을 언급해야겠죠? 직권취소 행정기본법 18조 언급은 필요합니다. 항상 조문, 이거는 거의 원칙이죠, 원칙. 조문, 판례, 소결. 이게 제일 중요한 포맷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달라질 때는 학설의 논거까지. 메인 쟁점은 결국 뭐냐면 질문 취지에서 이 논의에 어떤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논거까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논리적 전제로서의 부조쟁점은 논의는 하긴 하지만 뭐 결론이 바뀌는데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없어. 예를 들면 뭐 협의의 소유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회부 때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이런 건 나중에 뒤에서 별로 활용 안 되잖아요. 그럴 땐좀 간단히 쓰라는 얘기죠. 좋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간단히 써도 돼요. 그렇죠. 여기처럼 이렇게 포섭하는 부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섭하는 부분은 아주 풍부하게 쓰는 게 좋아요. 아주 정말 심플하네요. 심플하게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쟁점만 늘어가지 않는다면 뭐이 정도 쓰면 60점 확실히 넘을 수 있어요. 포섭이 좀더 풍부하면 제 개인적 욕심으로는 조금 포섭이 풍부하면 60점 후반에서 70점까지도 좀갈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따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가중적 제재 위험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여기서 이제 핵심이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한번 정도 써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팔레 미치는지. 요건을 쓰고 요건 중 이런 것들은요. 기팔력만 딱 정확히 물어봤다 그냥 만약에 청구의 인용 가능성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사안처럼 다른 판단이 가능하냐? 그러면은 그냥 사실은 이제 문제점에서 그냥 언급하면 돼요. 뭐라고? 문제점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성립요건 중 직무집행의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선행법원의 판단에 기팔력이 미치는지 위법성의 개념의 동일성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 그러면서 위법 개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게 좋죠.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엄청 많이 강조했는데 아직 좀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위법 개념 먼저 좀 확실하게 언급을 하고 취소에서 위법 개념은 처분 자체의 위법성입니다. 국가배상의 위법성 개념은 이런 견해 다툼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위법 개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고 미치는지 그냥 학판으로 넘어갔는데 우리 채점자도 언급을 했네요. 그리고 위법 개념을 왜 검토하느냐? 기판력은 결국 위법 판단, 취소의 기판력은 위법 판단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기본적으로 잘 쓰고 있어요. 전형적인 암기는 앞으로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의 취지에 맞는 부분을 정확하게 문제점이나 이런 데 딱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포섭은 일반 논보다 포섭이 더 중요하다는 건 뭐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사례 시험 보는 건데 사례는요 결국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하는 능력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정이 생략되고 결론만 딱 써버리면 그거는 교수가 볼 때는 좀 아쉬움이 남는 답안지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논리 구조를 보여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쓰다 보면.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 반절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해서, 전형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이런 중요한, 뭐, 기판력이 미치는지 이런 건 중요한 쟁점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내가 답안지 어떻게 써야 될지 포맷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라.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